번째, 티훈 두 번째, 버디 세 번째, 버디 버디 버디. 걔 아무도 없느냐? 51만 500원입니다. 100인분 만판을 위하여 젠제 파이팅! 나 지금 발이 뚫어 터질 것 같아. 저 넓은 해양을 무서워. 우리의 밝은 미래 같지 않은가? 봄이 왔습니다, 어르신님. 왔는가? 산에 왔는가? 아, 이 바로 그 알래스카산 곰고기 아닌가? 형, 우리 아주 좋아.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? 오늘 해야 할 것은 재료 손질을 하고 푸드트럭에 나갈 것이야. 아, 푸드트럭. 푸드트럭이라면 바로 이거 아닌가? 이게 뭐요? 이게 바로 김현수 씨가 만든 현수막이라네. 김가의 현수 씨는 참 제주도 좋아. 그래서 제주 맛있는 트럭이 아닌가?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소. 시작합시다. TV에 보면 이렇게 다 치면 되는데. 근데 지금 우리가 100인분을 만들어야 되잖아. 하면서 100인분 요리해본 사람. 그래요. 진짜로? 보통 살면서 100인분 요리하지 않나? 아침마다 하잖아요. 제주 트럭이라던가 이런 거 가본 적 없어? 100인분은 근데 우리가 또 한 번에 요리하는 거 아니니까. 그지?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. 쟤 큰일 났어. 글씨 그게 잘못해가지고 남자 왔었어. 어떡하노? 네. 벌써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. 후추 뿌려야죠. 내 진짜 뭐 잘못한 건 줄 알았어. 동생한테 혼나는 게 익숙한 형. 회생이 맨날 우리 혼내지. 아유, 무슨 소리 하세요. 어떻게 그쪽 간판 작업은 잘 되나요? 예. 오. 진정성 있는 말 들었어요. 근데 우리 진짜 100인분은 어떻게 해야 다 팔 수 있을까? 그냥 팔 수는 없을 테니까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메인 셰프. 일단 혜승이랑 같이 내가 요리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승엽이 형이랑 재현이가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? 근데 승엽이 형은 안 될 것 같아. 아, 에이 너무 낫지 내가. 그래서 나랑 승엽이 형이랑 둘이 요리를 하고 둘이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해. 저는 괜찮은 생각이다. 제가 또 홍보 마스터거든요. 알지. 승구가 또 넉살이 좋으니까. 감사합니다. 홍보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단 말이야. 그리고 또 재현이 형이 친화력이 좋잖아요. 재현이 형 뭐 거의 카피바라지?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. 맞네, 평일이네. 사람이 많은 장소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.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 텐데. 맞아. 나는 지금 여기까지 야채가 다 됐고 됐습니다. 네, 저희가 드디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100인분의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메뉴판을 다 만들었습니다. 아, 뭐야? 아, 보여주세요. 돌려도 되나요? 네. 하나, 둘, 셋, 짠! 저 더 괜찮네. I'm from America. 난 미국산 소고기야. 스테이크하고 이렇게 8,000원. 이거 되게 아트적이네요. 우리 야심찬 JN 스테이크 팔러 가보도록 합시다. 대인무 완판 합시다 오늘. 네. 자, 오랜만에 트럭에 한번 타볼까요? 갑시다.
딱 맞긴 하네. 얘 밑에도 있어. 됐어요? 아 좋아 좋아 좋아. 진짜 이렇게 막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딱 1인분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. 아 최종 리허설? 우리끼리 한번 먹어서 테스트를 해보자. 아 좋아요.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. 소스 볶아줄 수 있어? 아니면 고기를 갈거나? 고기는 네가 고기 갈거고 소스를. 자 시작하면 시간 되죠? 아 그래요? 네. 형 지금 가나요? 가서 주문해 주문해. 저 사장님 한동이요? 네 테이크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 한동이요. 맛있는 트럭!